이제 켜졌겠지? 아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입니다. 아까 인스타 라이브 키려고 하다가 스토리 눌러버렸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어? 이러고. 바로, 네, 안녕하세요. 예,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스토리 지우고 바로 라이브 다시 켰습니다. 네. 아직 그 만지는 거에 좀 서툴어요, 제가. 아, 네. 오늘 지금 아까 이제 오후 PM으로 6시에 이제 땡큐 짧은 티저가 나갔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네, 이제는 여기는 혼자 있어서 벗어도 돼서.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호연입니다. 네, 곰방아. 네. 영화 티저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올 티저들이 좀더 길어요. 길고, 본편도 사실은 뮤비 분량이 생각보다 좀 길어서, 네.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아, 만족하세요? 야, 그래도 정말 다, 뭐, 이정현 배우님, 그 다음에 황정민 선배님, 이렇게 다 좋게 또 신경 써주셔서, 아마 뮤비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제 여기에, 그 뭐라지? 언박싱, 맞아,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언박싱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 오늘 팬 여러분들께 저도 이제 완성본을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제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약간 즐거운 시간을 짧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로여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놔두고 하니까 약간 자세가 구부정한데 이렇게 잘안 보이죠. 그래서 좀 구부정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연습이 있어가지고, 네, 옷을 연습복으로 입었어요. 언박싱 하는 최초로 연습복으로 언박싱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사복입니다. 아, 세로로 안 되냐고요? 세로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세로로 하니까 이렇게 엎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가로로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드디어 저에게 앨범이 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네. 짠! 네. 이번 앨범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크랭크 인 버전이고요. 크랭크 업 버전이 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먼저 하나씩. 크랭크 2는요, 제가 그 크랭크 업 가기 전에, 그, 사실, 이제 자켓, 저희 작가님들과,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자켓 사진 위주에 된 버전은 이렇게 A 버전이 아닌 크랭크 인 버전.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랭크 업 버전은요. 예. 네. 크랭크 업 버전은 제가 이제 촬영할 때각 뮤직비디오마다 찍었을 때 약간 화보집 느낌으로, 예, 네, 각 사진을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래서 아마 두 사진을 보시면 진짜 윤호가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다양한 매력이 많이 나오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켓 사진이냐 아니면 약간 영화 트레일러 같은 그런, 네, 사진 모음집이냐의 취향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괜찮으시죠? 나눠볼게요. 네. 살짝 어둡죠. 네.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크랭크 인.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띄어오고 있죠. 네. 이렇게 여기 안에서 누아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왜 누아르냐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제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좀 값진 경험들도 많아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다나 래퍼 시절 때부터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 자신이 약간 좀 느와르 같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 느와르 인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켓부터 영상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이고요. 그 안에 또 제가 이렇게 펼쳐져서 그 길을 약간 띄워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부터 보여드릴게요. A버전. 네, 크랭크. 인버전은 이런 식으로 살짝, 예. 여기 보면 사실 관객석분들을 생각나서 요새 많이 못 만나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지붕, 예, 위에서, 예, 뭔가를 생각하고. 이 씬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홍콩 누아르적인 게 나왔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뭐 유럽 쪽인 누아르, 그다음에 아시아적인 누아르, 그리고 미국 누아르 등등등. 이렇게 좀 각 나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노화를 많이 담겨봤습니다. 네, 그만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얼굴은 안 보이나? 짠! 지금 이게 뭐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처음에 제 얼굴이 보이고요. 네, 누아르에서 무슨 영문체가 보이죠? 이게 사실 누아르의 스토리 시놉시스, 제가 시놉시스를 영문화시켜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누아르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를 좀더 시네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시놉시스처럼 제가 프롤로그를 한번 적어봤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영문화시켜서 정말 영화 필름처럼 보여줄 수 있게 인트로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일이 다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부터는 이거 사진을 일일이 다 보여주면 어마어마한데? 나도 안 봤는데? 막대기만. 아, 오, 달려가네요. 달려가고, 야,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네요. 야, 아직도 기억나요. 이때 저녁이었는데, 네. 각 곡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 및 이렇게 컨셉 이미지. 마치 영화 주인공의 각 캐릭터별로 존재하고 있죠. 윤호의. 네. 약간 센스라고 보이는 게 아마 계속 넘기다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뭔지. 네, 여기 가사 내용, 타임머신. 네. 네. 그 타임머신이 되게 짧게 나갔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진리지. 네, 이렇게. 아유, 나 부끄러워. 네, 그만큼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그런 예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었죠. 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야, 사진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약간 한 남자의 모습들을 차근차근하게 다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크랭크 업버전도 있어가지고 짧게 보여줘요. 네. 짜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외까지는 약간 미리서 공개된 사진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진 좋아해요. 이 분위기 하나만으로 다 모든 걸 담아낸 듯한 느낌이 들어서 크랭크 인버전은 이런 식으로 한 남자의 상황과 이미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쵸? 예. 네. 짜잔. 네. 이렇게 넘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긴 사실, 땡땡 대학교에서 찍었던 거예요. 예. 네. 이러면서 스티커들이, 예,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보여드리면, 이 컷도 되게 좋아요. 영화 조커에서 약간 영향을 받았는데, 예. 저는 약간 이런 포즈 되게 좋아해요.
더 트루 컬러스에서도 약간 그때 다크 그레이 색깔을 담당했던 포즈도 약간 비슷한데 뭔가 느끼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얼굴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짠. 네, 한 남자의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틀곡이죠? Thank you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이때는 좀 힙해지죠? 젊은 감성의 누아르들이 등장합니다. 와, 네. 개인적으로 이 의상 좋았어요. 뭔가 꾸미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작가님이 저번에 제가 잡지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추셨던 분입니다. 우리 정욱이 형.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사진 작가님들이 한 분이 아니세요. 네, 그만큼 각 컨셉별로 많은 작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신경 써주셔서 그래서 뮤아르의 색깔이 좀 다양해졌어요. 종욱이 형 고마워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보면서 옛날에 영화 많이 생각난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컨셉의 분위기를 제일 먼저 담아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궁금한 게 가로로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도 가로로 보이나? 세로로 보이나? 뭐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야. 아, 제가 좋아하는 사진. 네. 들이 이렇게 사진이 이번에 좀 많아요. 진짜 많아서 펼쳐진답니다. 네. 야, 아이쿠야.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진들이 있고요. 약간 이건 유럽 느낌이 좀 나죠. 옛날에 화보집 찍었던 거 기억난다. 이게 한장한 장을 이렇게 네. 언박싱 나처럼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신개념. 보지 않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나도 같이 보기. 저도 진짜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네. 언박싱. 네. 이런 식으로. 저의 모습들이 담겨 있겠죠. 네. 사진들이. 네. 어딜 향하게 달려가고. 왠지 크랭크인 버전은 아무래도 약간 잡지 느낌이 좀 나서. 네. 블랙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때 선배님들 곡 리메이크 했을 때도 이렇게 빈 관객석을 좀 많이 비춰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윤호 쇼도 보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빈 관객석 분들을 많이 비춰줘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좀잘 전달해보고 싶어서 예. 네? 부들부들? 지금 사진 좋다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소장할 수 있게끔. 진짜 많아. 와, 진짜 많아. 와, 네, 여기서 이제 다 도움을 주신, 그리고 이번엔 불면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와, 진짜 많다. 오, 또 있어. 네. 짠. 약간, 뭐랄까. 그냥, 기존에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건 약간 가수, 그리고 아티스트 유노는 모습이 좀 셌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 정서를 담은 약간 배우 느낌이 날수 있는 컷들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뭐다 똑같지만 사실은 좀더 스토리가 있게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부들부들 한 장 한 장 이런 뒷모습 관객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고 하는 네 괜찮아요 괜찮나? 네. So cool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짠 네 A버전은 이렇게 이제 누아르가 완성이 됩니다 약간 이때는 연출가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무대를 향해서 제 마음을 이거니까 약간 그런 것 같다 책을 읽어준 남자 그런 느낌인데 내가 네. 이렇게 A버전 A버전이 아니라 크랭크 인버전이죠 네 크랭크 인버전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도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 안에 또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짤막하게 나오고요 The End 네. 네,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고요 오 이거 오 이게 궁금한데 와 이거 괜찮다 짠 필름 찍었던 필름을 네 보여드렸어요 보이시나요? 약간 빛에 비쳐야 보이나?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짠 네 이런 식으로 빛을 향해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네 그 외에 포토카드도 있고요 포토카드도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저의 포토카드는 이거 네 이때 다 네, 제 소감을 짠 이렇게 적었어요 네. 제가 고른 사진은 누아르 느낌으로 찰칵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이에요 네. 뮤직비디오 중에 한 컷 뒤에 배경과 찰떡 멋있죠? 라고 이렇게 포토카드들이 들어있고요 이건 그래도 팬분들께 선물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포토카드 네. 보니까 아이고 곰돌이가 있네요 자주 제가 이용하는 레슨 네. 곰돌이 네. 사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엽서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뒤에도 느낌 있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네 여기서도 사진들도 다 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랭크 인버전이 있고요 이제 크랭크 아웃 버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 업이죠 아 아웃이 아니라 크랭크 업 버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가로로 하니까 되게 신선하다 그쵸 짠 네 일단 앞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누아르를 아이디어를 짰을 때 처음에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다가 사진을 넣는 건 어떠냐 왜냐면 우리가 또 컨셉도 다양하니까 그래서 완성된 게 사진으로 이루어진 누아르입니다 네. 네 여기 뒤도 보시면 네 크랭크 업은요 자꾸 실수하려고 그러네 크랭크 업은요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들어갈 때 다 맞추고 났을 때 예, 표현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타이틀 드라마를 또 멜로 드라마 SF 코미디 이렇게 찍은 스틸 촬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걸 모여서 약간 화보집 느낌으로 크랭크 업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옳고 여기도 굉장히 뭐가 많네요 일단 설명해주고 근데 인스타 라이브를 이런 식으로 언박싱 한 나도 대단하다 짠 네. 사진이 보이죠 Need you right now인가? 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선 다양한 요소가 좀 나와요 보면 와 네, 처음에 아까 말했던 제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제가 이걸 기획했던 마음가짐, 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지, 이거를 통해서 관객분들께 어떻게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은지를 영어로 이렇게, 아, 물론 좀 번역을 좀 도와주셨죠. 네, 이렇게 잘 적었습니다. 시놉시스처럼. 네. 스토리텔링을 시작했던 제 작업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땡큐가 나옵니다. 네. 오늘 티저 공개했죠. 네. 이 티저만 봐도 스토리라인을 뭐, 알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많이 준비했죠. 네. 네, 저희 또 빅브라더, 또 황정민 선배님께서 도움을 주신, 아,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나중에 또 기회로, 그리고 우리 이정현 배우. 아, 정말 착해요. 네, 너무 착해요. 너무 멋진 배우죠. 자, 그리고 저. 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짠, 정연이. 짠, 이 내용이 공개가 될까 봐. 네. 약간 제가 처음에 누아르라는 컨셉을 잡았을 때 스토리텔링도 다 생각을 했어요. 네. 연출자가 된 마음으로. 네. 영화 감독님이 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저희 감독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프로덕션도 정말 여러 프로덕션 분들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짠! 네. 액션 씬 중에 하나죠. 네. 이것만 봐도 둘의 무슨 대치 상황을 알겠죠. 네. 뭐 진짜 책을 읽어주는 남자 같아요.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배신을 당했고요. 등등등. 혼자 남았대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약간 누아르를 담당한 거고요.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거 다 보시면 뮤직비디오가 걸리겠다, 이유가. 네.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예. 네. 놀래시는데? 예. 네. 개봉박두. 하하하. 네, 이렇게. 링 위에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대치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눈빛과, 네, 그런 감정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네. 누아르다 보니까 모든 걸 잃은 한 남자의 슬픔을 향해서, 네, 보여드렸고요. 이런 이제 영화 스틸 같은 느낌에 대한 신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도 있고요. 네. 무슨 액션하는 과정이겠죠? 아, 우리 정민이 형님 진짜 멋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허쉬 드라마 찍고 있는데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나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밥도 맛있겠다. 네, 이렇게 땡큐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이유가 나올 거예요. 네. 이 장면에, 예, 제가 제일 아우트로서, 예. 이거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답니다. 영상에서는 여기 크레딧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작품을 하고 있는, 네, 이유들이 보이겠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스틸들. 그리고 이제 타임머신. 예. 아, 이거 다 보시면 안될것 같아. 몇 개씩 넘길게요. 네. 타임머신. 이니미니도 보이는데, 이니미니는 비밀의 곡이기 때문에, 이니미니는 비밀의 곡이기 때문에 넘겨짓고요. 깜짝 뭔가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거 코미디를 담당하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어요. 저희 댄서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같이 이쁘고 잘생기셨대. 아무래도 직장 상사, 회사원분들,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장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날릴 요소가 될 수 있는 곡이고요. 짠,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짠. 네. 오, 근데 이번에 진짜 사진 많다. 짠, 빨리빨리 넘길게요. 짠. 그래서 재밌었어요. 우리 댄서분들과도 사진 찍고. 이어서 Need Right Now가 나오죠. 네. 와. 야, 오, 진짜 많다. 오, 이 사진도 이쁘다. 이때는 진짜 자연광도 되게 잘 따라주셨어요. 야, 이죠. 이 포스터 너무 좋아요. 포스터로도 그때 선택을 했지만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 사진에 약간 생각나신 분. 트루 컬러스에서도 이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더 힙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클래식한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있죠? 제가 좀 이런 모습을 자주 이렇게 비춰드리고 암시를 하는데, 예, 언젠가는 그 이유가 또 나온다는 거. 한참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어, 윤호, 이런 큰 그림 그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짠. 네, 불면. 예. 네. 어, 신혜은 배우님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어, 정말, 어, 노래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서로 잘 나와서, 어, 네. 멜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많지만 사실 빨리빨리 넘기고 있어요.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네. 정말, 이 불면의 필름 트랙 뮤직비디오를 담당해주시는 감독님 여자분이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동방신기 팬이셨어요. 네. 카시오페아 하셨다고. 네. 그래서 너무 신경 써주셨어요. 역시 카시오페아 분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능력자, 능력자. 네. 야, 우리 카시오페아 분들이랑, 네? 우리 비기스트 분들은 그냥 달라요, 달라. 우리 비기스트 분들 능력자 분 많고. 어쩜 이래? 누구 팬이라서 그래? 역시 찐친인데. 자, 예. 네. 이렇게. 꽤 불면도 있고요. 타임머신도 있고, 다 정말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 정리가 되는 것들도 많고요. 네. 정말, 봐봐요. 진짜로. 아, 이렇게 많네. 와, 진짜 많다. 예. 네.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안무 연습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 여기 사진 안에 뭐가 있을까요? 포토카드가 또 있네요. 아, 나도 아 이렇게 아, 댓글을 이렇게 읽어야 돼. 나도 아, 내 책 내줄게. 아, 그쵸, 우리 팬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여야 돼. 여기서도 필름이 있어요. 이번에 영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필름으로 현상도 많이 하고 막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했죠. 두 개 합치면은, 어? 두 개 합쳐도 느낌 있나? 있나? 짠. 어? 우와. 우와. 네. 이 필름들이 있고요. 같이 비슷하게 또, 짠! 이번에 제가 크랭크업에서 고른 사진은 이거네요. 아, 근데 이거는, 이 뒤에 적혀 있는 거는 약간 스포다. 이건 타이틀곡 스포잖아, 이거.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함께 보기.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이때도 촬영장에서 찍은 거예요. 짠! 네. 이제 두 번째 레슨. 복싱 신 때 땀 흘린 윤호. 느낌 있죠? 나 이런 거 좋아. 네, 이렇게.
그리고 짠! 네, 엽서들 위 있죠. 뒤에도 리슨이 보입니다. 오, 역시 SM. 오, 리슨을 그냥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 다양하게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 좋아요. 오, 이 안에도 다 이게, 아, 내가 이 소개를 안 했네. 이 하얀색이 뭘까라고 보는데 사진이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A버전에도 있었어요. 아, 이게 핏살기였네. 핏살기, 핏살기를, 아,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짠. 아, 내가 이거를 깜빡했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해야 돼. 이건 새로예요. 짠. 네. 하하하, 짠. 네. 어때요?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첫 번째 것도, 오, 이런 게 다 있었겠다. 이거, 오, 이거 궁금하다. 다 보여줄 순 없고, 대표로. 와! 짠! 누구 사이즈가 비슷하려나? 여기서? 어떻게 봤지? 여기서. 네. 와, 진짜 많다. 뭐야? 봐봐요. 진짜 많아요, 진짜. 짠! 아, 이거는 진짜 얼굴 위주로 이렇게 있구나. 이거는 크랭크 인버전이에요, 아까. 아, 너무 많아요. 네, 소개해줄 게 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네. 그리고 사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유도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또 일단은 크랭크 인 아웃, 크랭크 인 업 버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뭐 오늘 언박싱도 언박싱이지만 정말 이 앨범을 위해서 이렇게 턱 꿰고 할까? 네, 정말 이 앨범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셨어요. 정말 스태프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이 있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저도 진짜 머리 맞대고 밤도 많이 샜어요. 진정성으로 여러분들께 부족한 모습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 윤호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찐친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시고 뭐랄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믿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노력을 했고, 그 많은 스태프분들께서도 많이 믿어주시고 같이 노력한 앨범입니다. 네. 그 우리 막내분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네. 막내분들도 아이디어 정말 많이 내고 같이 혈기왕성하게, 또 우리 SM 직원분들이 너무나 애정 깊게 도와주고, 예. 뭐, 물론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도 뒤에서 계속 봐주셨어요. 예. 이런 거 좋다. 아, 이런 거 좋다. 그리고 또 이용지한 프로듀서님 또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후배님들, 선배님들도 많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한 두 번 할 땐 세 번 하나? 네, 그만큼. 이번에는 제가 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앨범은 팬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주자라고 해서, 사실 그때 예전에 버블도 이야기 나눴지만 오빠 준비 안 해요? 뭐 이런 질문이 왔었을 때 너무 말도 하고 싶었고 그때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뭐 예상과 다르게 2021년도에 나오게 돼서 좀 어떤 한편으로는 어떨까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자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단지 앨범을 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분들께 아, 정말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게 같이 모이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싶었고요. 네, 이건 이거 대놓고 있어야 되겠다. 공평하게, 공평해요, 사람은. 네. 그래서 우리 진짜 스태프분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매니지먼트 팀, A&R 팀, 우리 또 마케팅 팀, 그리고 우리 앨범 제작해 주시는 디자인 팀, 스타일링 팀,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인스타도 할수 있게, 라방도 할수 있게 아이디어도 주고, 커뮤니티 책임져 주신 분들, 물론 부족한 것은 있죠. 천천히 고쳐 나가야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은데? 근데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거 앨범 도와주다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퇴사한 우리 직원도 있어요. 네. 딴데 이제 실전 거 갔어. 제 매니저 친구도 너무 고맙고 물론 이제 이 앨범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배우님들 정민이 형님 정현이 예은이 슬기 당연히 고맙죠. 그렇지만 스태프분들이 더욱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6명이에요. 각 트랙마다 6분의 다 감독님이 달랐어요. 6분의 감독님 정말 감사하고 같이 작업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누아르의 연계성이에요. 저 노래 그 커버했었던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무슨 수상소감 같은데?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 유노쇼도 같이 작업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드림메이커 분들도 그렇고 다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댄서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를 진짜 제가 뱉은 말대로 됐어요. 첫 번째 앨범은 으로 시작했을 때 혼자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다 쌓아져 가서 이제는 마지막 빈 페이지는 팬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분들이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 환호성에 이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또 해보고 물론 저도 좀 제일 앞장서서 처음으로 진두지휘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해주시고 또 우리 또 SM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믿어주셨어요. 쉽지 않은 건데 짧은 시간에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작업한 곡이 니즈라에 나오거든요. 그 곡이 사실 그 곡이 횟수로 2년 전에 녹음한 그리고 다시 재녹음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과가 뭐 결과는 여러분들께 맡기는 거고 며칠 뒤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저한테는 새로운 앨범인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요. 하나하나씩 다 신경 써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수만 선생님도 뒤에서 정말 신경 많으셨어요. 네.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여기까지. 창민이도 힘내라. 뭐 동해도 형, 와 진짜 이번에 우리 보아 선배님도 강철님도 그리고 딘딘도 정말 막 진짜로 자기 거인 마냥 되게 좋아했어요. 디니도 언젠간 디니하고도 작업할 거예요. 중요한 거. 예. 네. 여러분들이
그냥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스튜디오 춤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모든 악기와 모든 무대, 약간 낯간지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랑 마지막 완성체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가치관은 좀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거고요. 저라는 사람은 한 번에 잘한 적이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호준이 형도 고맙다고 하고, 호준이 형도 막, 야, 이번에 진짜, 네 너의 여러 모습이 보여서 기쁘다 해주고, 태민이도 그렇고, 백현이도 응원해주고, 동방신기 클래스를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하하하. 근데 진짜, 시험, 이렇게 시험 공부했으면은, 진짜, 뭐 장난 아니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저도, 많은 분들께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만큼의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더, 또 지금의 시국도 시국이고,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근데 건강해야죠. 네, 건강해야죠. 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팬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네. 이거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무엇보다 느와르 언박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나머지는 또 무대에서, 그리고 아직 뮤직비디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공개될 시점에서는, 야, 진짜 윤호 준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곡도 아직은 공개가 안 됐죠. 또 타임머신도 짧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등등등. 고마워요. 디니가 왔다 갔구나. 디나 이렇게 가로여가지고 댓글이 잘안 보였어. 딘딘도 정말 대단하죠. 한량이라는 프로듀싱을 하면서, 보면서 역시 내 동생 역시 본업이 멋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무대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무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서요.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 좀 갇혀있고 막 언박싱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답게 좀 이렇게 내추럴하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찐친님들, 아니죠, 찐친님들? 찐친분들? 뭐가 맞을까? 다음에 찐친님이 좋은지, 찐친분들이 좋은지, 그냥 찐친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로 인스타 라방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저는, 밥 먹어야 되겠다. 기대해 주시고요. 앨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 앨범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죠. 기대해 주세요. 네. 연습하고 또 나중에 봐요. 민친 안녕. 그리고 각 다들 나라에서 지금 뭐 날씨도 많이 추울 때 곳도 있고 선선한 곳도 있을 테지만 건강 챙기시고요. 마스크 잘 하시고요. 노아르 화이팅! 안녕. 네. 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안녕. 근데 갑자기 계속 들어오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만 안녕.